그런 거. 아, 아니야, 쉴까? 뭐야? 아니, 나 여기 있는데 길에 역사님 서 계신 거야. 근데 그걸 처음 분양했냐고. 아, 선생님 웬일이세요? 책을 진짜? 난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책을 주려고 오셨대.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아 너무 세상에서 가장 짧은 하고 있어? 역사 선생님인가요? 깨알같이 회의하고 여기 동현이가 살잖아. 근데 내가 아까 전화했더니 지금 있대요 집에. 근데 동현이가 브라 오빠 섭외해야 되잖아요. 저는 느낌이 그리가 아버지를 한번 모셔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꼴찌 한번 그렇게 할게요. 느낌 있어. 네. 동현이 불러서 작전 짜자. 브라 오빠 섭외. 아 사건부터 얘기해야 돼. 정 오빠가 뭐 줬던데요? 결혼 기념일? 저 오늘 싸워가지고 그거 내릴까 하다가 기사가 많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리면 또 기사가 떠요. 싸웠나? 지금 못 내리고 있어요. 돈이 왔어? 안녕하세요. 돈이 왔네. 금방 왔네? 집 앞이니까. 뭐 했어? 저요? 샤워했어요. 그래? 야 오늘 이제 아버지 섭외하려고. 저희 아빠요? 근데 선생님을 섭외해야 된다고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꼴등했다고만 말했어요. 어떻게? 지금 아빠, 아빠 어디 계셔? 여보세요 어디야? 사우나? 어디 쪽이지? 거기 여의도 쪽인가? 아 알겠어. 아 그냥 물어본 거야? 많이 올랐어. 나 지금 마이너스 50. 이따 전화할게. 여의도 사우나라고. 아니 뭐가 올랐어? 주식. 마이너스 50인 거야. 와 나 아빠랑 같이 물려가지고. 4시 반쯤에 나온다는데? 그 앞에 가 있자. 기습적으로 가. 기분 나빠하실까 봐 카메라 한다는 얘기 안 했잖아. 카메라 있으면 또 괜찮아요. 오히려 빨리 마이크 세우고 카메라 들이면 그게 나아요. 그래? 동현이가 남도 아니고. 그래. 그래. 선배는 빅선배님이랑 뭐 프로그램 한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아니야? 나 안 친해. 잘 몰라. 구라 오빠도 나 되게 어색해 하실걸? 구라 오빠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뭐 그러니까 구라 구라 오빠라고 그러고 얘는 선배 누나라고 그러잖아. 그 족보가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달라요? 그렇게 되면 네가 아빠가 형이 되는 거잖아. 그럼 누나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원래는 이모라고 해야지. 아우 야 맞잖아. 누나지 무슨 이모. 지웅이한테도 누나라고 하나 보더라고. 당연하지. 지웅이 20살인가? 나을이 친구들도 누나라고 하는 애 있어. 혼자 사는데 뭐 그런 거 없어? 밥 같은 거. 밥 뭐 웬만하면 다 시켜 먹고 나가서 먹고 보통 그래요. 해 먹어야지. 왜요? 아, 그런 거. 아니 그냥 이유가 궁금해서. 아 그렇네. 미안하다. 내가 너무 꼰대다. 상암동 맛집 좀 알려주세요. 양평해장국 있거든요. 저기 그 상암초등학교 앞에. 거기 일단 되게 맛있어요. 홍진영은 동네 맛집이 어디로 하실래요? 나 선지해장국. 해장국 진짜 좋아하는데. 아 조금 대중적이고 좀 젊은 거죠. 아니 선지해장국이 대중적이지. 콩나물 해장국. 수그레 국밥. 이거라고. 수그레 진짜 오랜만에. 여기인 것 같아요. 가자. 너가 아빠 만나서 상황 설명을 해. 아들이니까 뭐 화 많이 안 내실 거 아니야. 저 한 번도 혼나본 적 없어. 그러니까. 아빠. 아이고. 여기. 그래. 선배 몇 킬로야? 나부터. 뭐야? 전 그렇지. 안 나갈게. 50대야. 키 180인데 50kg라고? 50대 후반. 나 5자 넘어가면 너무 힘들어 마음이. 체중제 올라갔는데 어느 날 6을 한번 찍은 적 있었거든? 나 그 뒤로 24시간 못 나갔잖아. 새로운 다이어트네. 아니 그래서 한증막 가서 때 밀고 왔는데 온몸에 혹사를 한 거야. 그리고 5자 찍은 거 보고 왔어. 와, 난 탄수화물을 진짜 마음대로 먹고 싶어. 왜냐면 마음껏 먹어서 오늘 준비한 게 있어서. 뭔데요? 마음껏 먹어도. 이게 뭐야? 야 이건 역대급이다. 오늘 내가 먼저 와서 내가 얘기 들었거든? 이거는 진짜 탐나.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건데 카테킨이라고 녹차에 있는 성분을 뽑은 거야. 체지방이 이제 쌓이지. 그 카테킨이 지가 완전 논개야. 체지방 끌어안고 자기가 같이 죽어. 아 그냥 몸 밖으로 나가는구나.
얘는 이름을 농계로 다시 지어야 돼. 내가 볼 때 그래. 그럼 체지방 쌓이는 거 걱정할 이유가 없겠다. 근데 얘 좋은 점이 뭔지 알아? 카페인이 너무 적어. 그러면 잠도 잘 잘 수 있겠네. 아모레퍼시픽 기술력이. 아~ 아모레퍼시픽 하면 대기업이야. 나는 이런 거 먹을 때 약간 좀 걱정되거든. 그런데 아~ 대기업 연구소에서 한 거야. 그럼 완전 먹으면 돼.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자, 좀 먹자, 먹자. 지금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거 먹으면 되는 거잖아. 식약청에서 이 말을 써도 된다고 허가를 줬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거 인증받으면 그건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냥 믿고 먹으면 돼. 세알이면 되죠. 알도 작아가지고 넘기기가 쉽겠네요. 넘겨버립시다. 메타 그린 슬림 때문에 내가. 아, 얘는 농계로 바꿔야 된다니까. 여기. 그래. 아, 우리 저기구나. 아이고. 야, 일단 저기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 이거 마이크 다 수음이 되는 건가? 네네. 들어가실까요? 네, 들어가요. 네, 여기 제가 나 아는 가게예요. 아, 그러세요? 네, 맞아. 아유. 설명부터 할게요. 내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서 연예인들끼리 수학대결 했는데 근데 수학이 안 되잖아. 근데 수학이 안 되지. 꼴등했어요. 꼴등하면 벌칙이 선생님 같이 대결한 사람이 누군데 꼴찌야. 뭐 페퍼톤스라든지 뭐 이런 분들하고 페퍼톤스는 우리랑 대결을 안 하지. 빠꾸 형이랑 진경이 누나랑 해서 꼴등했어. 아우야. 그래가지고 벌칙으로 선생님 섭외 오기인데. 아, 근데 나는 제가 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입니다. 50 벌써 이제 돌이죠. 영어 공부하지 너무 오래됐고 누굴 가르침에 있어서 공부를 하면서 가르쳐야지 제가 그런 상황도 안 되고 해서 여러분들 클래식에 대해서 좀 공부할 생각 없나? 없는데. 클래식. 아, 이 선생님을 한번 통화를 내가 아니. 하는 걸 들어봐. 여보세요? 네. 형 나요. 어. 형 있잖아. 오빠 내가 좀 안녕하세요. 할게요. 아, 진경 씨라. 네. 클래식 선생님을요. 추천하려고 하는데. 클래식을요? 그래서 잘 봐봐. 이 형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냥 나 이거 무작위로 하는 거야. 네. 빰빰빰빰빰. 뭐야? 이거 뭐야?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아. 내가 혼자 감탄하고 혼자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아니 그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 아니 잠깐만 가만 있어 봐. 제가 이제 요즘 클래식을 좀 좋아하거든요. 아우 진짜. 아 오빠 이제 할 때 오랜만에 봬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옛날에 또 지금 사우나 하고 오셨어요? 사우나 봤어요. 시간 좀 때우려고. 몇 시까지 가셔야 돼요? 이제 다이죠. 오랜만에 클래식 좀 부르다가 가네. 동현이 참 잘 키우셨어요. 원래 그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남들한테 인패를 안 끼죠. 예예. 근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은 속터지는 게 있죠. 아니야. 근데 아니야, 이제 잘하고 있어. 근데 요즘 진짜. 너무 잘하고 있고 그 계기가 된 프로가 공부왕 찐천재여서. 아, 오빠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오빠 아니, 좀 또, 알고 계시네. 오늘 초대 손님은 바로 김구라 씨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출연을 해주신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 네. 저희에게 들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어떠한 컨셉으로 또 출연해 주실지. 일을 이제 오래 함으로써 느낀 거는 사실 거절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영웅말지도 너무 오래됐고. 아니, 아니 그런... 컨셉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김구라 씨와 함께 재밌는 걸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준비한 컨셉이 있습니다. 컨셉이 뭐죠? 그걸 좀 아이템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두 글자만 알려드릴게요. 두 사람이 함께해요. 지 씨하고 지 씨? 염 씨. 아, 염지? 염지 커플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염경아 씨가 나도 더 바빠. 홈쇼핑을 70개를 해, 한 달에. 새벽에 나와서 차에서 자고 그리고 저녁 때 뭐 지단 붙이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주고 아 염지하고 그치 염지하고 좀 친하죠? 예예 그렇죠. 특히 누굴 조금 더 선호해? 뭐 딱히 뭐 그중에서 아니 그래도 근데 경환이를 동현이 더 선호하더라고. 옛날에 동현이가 어렸을 때 갑자기 저를 물거든. 지상렬 아저씨가 뭐 야 뭐 너 혓바닥으로 뭐 드리블하냐 이런 거 되게 재밌어했거든? 근데 같이 방송을 하니까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담백한 염경아리가 낫다고. 근데 이제 얘기한 건 맞는데 맞잖아. 왜 여기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냐니까. 홍렬 오빠랑 영철 오빠도 짐 빠지는 거 있어. 계속 치니까 맞아. 짐 빠져. 그럼 염지 구염지 하면 할 거예요? 너도 있고 뭐 염지도 있는데 근데 내가 그걸 뭐 이렇게는 우리 또 진경 씨하고 내가 또 구염지와 함께 최초로 좀 재밌는 걸 하나 엮어보면 좋지 않을까. 전제가 되자.